자, 저희가 이제 진상 손님들 얘기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아, 오늘 이 손님은 진짜 역대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건 반장 3년 넘게 하는데 최고예요, 진짜. 단언컨대.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주목해 주십시오. 자, 시작해보죠. 네, KN에 보도된 사연으로 한 뷔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주장에 따르면 엄마와 중학생 자녀 한 명이 뷔페에 와서 식사를 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이 테이블 곳곳을 다니면서 손님들을 챙기다가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던 학생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밖으로 나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생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 학생 뭔가 쎄하다,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아무리 봐도 좀 수상해 하고 딱 감이 온 거죠. 자, 알바생은 그 뒤부터 그 학생을 요리조리 막 이제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알바생의 그 레이더망에 탁 포착된 게 있었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 점이 달랐답니다. 예. 네, 그 점이 달랐다. 도대체 무슨 점이 달랐을까? 네, 정말로 눈 옆에 그 아이는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점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갔다 온 아이는 그 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눈썰미가 대단합니다. 아까 저기 앉았던 애는 점 있었는데 왜 점이 없지? 그래가지고 자세히 또 봤는데 아까 이 애는 다른 핸드폰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뭐 사과폰이었는데 이번에는 은하수폰이네. 이래갖고 좀 신기하다 이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아까 걔는 머리 모양이 좀 더 길었는데 얘는 머리가 조금 짧은 것 같고 좀 미묘하게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사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그 틀린 그림 찾기처럼 하는 거. 야 진짜 박 변호사님. 예. 아내의 유혹 드라마 민소희. 예. 민소희는 같은 인물이었어요. 예, 저 하나 찍고 했는데 그거는 뭐 사실은 뭐 좀 근데 요거는 우리가 신문에 이렇게 이런 퀴즈 많이 하죠. 예.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거 하는데 이 종업원이 그런 걸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틀린 그림 찾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도 그걸 했구나. 보니까 다르죠. 사과폰 다르죠. 폰 다르죠. 점 다르죠. 그래서 이거 쌍둥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싹 들었다고 합니다. 매니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저기 지금 쌍둥이가 점 찍었다고 하더니 이 엄마 학생이 와가지고 터치하고 한 명 2인 요금으로 세 명이 왔다 갔다 먹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매니저가 아이고 그게 말이 되냐고 소설 쓰고 앉아있네 라고 좀 면박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CCTV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점장이 확인해 보니까 혹시나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 학생이 화장실 갈 때하고 돌아갈 때하고 약간 조금 같은 듯 다른 듯 달라졌다는 거예요. 약간 달라졌던 거예요. 뭐가 달라져? 뭐든 뭐 미묘하게 달라졌는데 확실히 확인은 안 되는데 미묘하게 머리 길이 등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진짜. 팀장님만큼이나 진짜 이 알바분의 이 촉, 눈썰미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근데 그렇습니다. 이 알바생이 사실은 그 쌍둥이를 가리는 방법이 하나는 똑이고 하나는 딱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점장한테 얘기하니까 점장이 이제 의심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밥을 먹고 있는 학생한테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뭐라 했냐면 3인분 이용하셨네요 했더니 그러면서 학생을 바톤 터치 하셨죠. 바꿨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직접 물어봤군요. 네, 물어보면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찍혔습니다라고 하니까 엄마가 펄쩍 뛰면서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벌벌 떠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게 딱 보면 딱 똑 보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점장이 뭐라 그러냐면 점장께 자,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3인 요금을 내세요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그럼 3인 요금을 낼게요 하면서 말을 했는데 실제로 엄마가 쌍둥이를 데리고 와서 번갈아 시키면서 아마 이 3인 3명이 먹으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명이 먹으면은 돈 아끼려고 그런 황당한 아까 1인분을 속이려고 했던 황당한 먹튀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제가 이건 진짜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어요. 그 일단 지금 먹고 있어요. 야, 너 이제 네가 화장실 가 이렇게 엄마가 눈치를 줄 거 아니에요? 네. 가잖아요. 그 아이가 혼자 화장실에 이렇게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 전 이거는 아동 학대라고 생각해요. 네. 생각이라도 하면 좋은데 저는 이 아이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 이렇게 교수님 자랐어요. 한 말씀만 더. 네. 만약에 정말 돈이 없어. 네. 자, 근데 아이들이 너무 뷔페를 먹고 싶어 해. 네. 자, 보통 그러면 엄마가 밖에 있고 아이들 먹으면서 점원들한테
아니 좀 우리 애들 좀 케어 좀 해다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돈이 별로 없으시면 뷔페를 가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집밥을 맛있게 정성껏 해주시고요. 그게 안 되고 애들이 진짜 너무너무 뷔페를 가고 싶다 그러면 엄마가 안 드시고 애들 둘이 보내야죠.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없어서 이랬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요. 그냥 엄마의 삶의 태도인 거죠. 거짓말 하면 어때? 그냥 내 돈 아끼면 어떻지? 애들 밥 먹으면 되고 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아동학대라는 앵커의 말씀에 동의하고 너무 위험해요. 게다가 중학교 아이들은 이제 윤리와 태도와 삶의 비전을 배우는 때인데 이때 부모가 이런 식으로 삶으로 가르친다 아이들이 말로 배우는 게 10%가 안 됩니다. 삶으로 배우는 게 90%가 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배우면 아이들 뭐 사기꾼으로 키우실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고민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애들한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을까? 옷도 바꾸고 입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쩌면 좋아. 자. 진짜 우리 박지민 변호사님이 또 뷔페 간별사 아니시겠습니까? 뷔페를 예. 너무 좋아하는 매니아 입장에서 아주 강력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뷔페는 뭐요, 또? 1인당입니다. 그 강력한 이 1인이 많이 먹을 수 있다 먹어도 돼요. 이 한 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이거는 우리만의 아니 우리만의 뷔페만의 먹는 사람과 모든 사람의 약속인 거예요. 나가서 내가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 가능하다면 여기 세 끼 먹어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접시 열 접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열 접시는 좀 그렇지만 두 명 세 명이 간다는 건 안 되는 거죠. 아, 이 강력한 전제를 지금 어긴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뷔페 한 세 접시 정도 먹기 힘들거든요. 아, 그럼요. 보여요, 다. 맞아. 저는 사실은 우리 저기 종업원이 눈썰미도 있었겠지만 한 여섯 접시씩 먹으면 그 알거든요. 좀 해놔나 그러니까 저렇게 다 대여섯 접시를 못 먹는데 먹는 패턴들이 다 있어요. 처음에 뭐 이렇게 좀 뜨거운 그 위주로 먹고 뭐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한 거고 너무 기본적인 기본 것을 놓친 게 아닌가. 뭐 학대 이 부분보다는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아 진짜 이 염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그러니까요. 뷔페를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아, 참.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이 너무너무 뜨거운데 말이죠. 백다희 아나운서. 네, 일단 더. 아니, YMH님, 알바생 알바비 올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을 칭찬하는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파비님, 아이들에게 어떤 윤리의식을 가르치고 있는 건지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뮤즈뮤즈님도 범죄를 아주 대놓고 가르치십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중학생 이 쌍둥이 어머님, 아, 만약에 이 사건 반장을 보고 계신다면 그 눈썰미 좋다는 알바생 그 거짓말하고 만약에 이렇게 진짜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꼭 좀 연락 주십시오. 저희도 설마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싶거든요. 꼭 좀 연락 주세요.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